기도드립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을 영생 주시고 지금 큰 전쟁의 끝을 맺는 마지막 때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하신 아버지여, 이 시련의 산을 넘어가서 세세 왕권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우리 자자 손손이 땅의 복을 받아서 안식을 얻게 되겠나이다. 이 광야 같은 세상의 애굽을 보지 말고 약속된 시온산을 향하여 쫓아갈 수 있는 남은 종들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새일의 큰 전쟁이 끝이 날 때가 되었나이다. 사탄도 허락을 받고 최후로 발악하고 야곱은 심히 미약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는 절대로 시온산 갈 수가 없나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사야 41장에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의로운 오른손 붙들어주리라, 두려워 겁내지 말고 지리 같은 야곱아 시련을 다 받아서 새 타작 기대라고 비밀을 알려줬나이다. 이 새일의 비밀은 사람이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나이다. 숨겨진 이 음미한 비밀을 우리 알려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언약으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일 창조로 변화체가 되어 시온산의 첫 열매가 되게 주신다 했사오니 감사합니다. 때가 되면 속히 일 줄 믿습니다. 기다리는 종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걸려 넘어지고 떨어지고 돌아갔지만은 애굽 땅 중앙재단에 기둥이 되도록 저희들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28장입니다. 28장은 예레미야하고 거짓 선지 하나야하고의 전쟁입니다. 이해 유다왕 시드기야의 즉위한 지 오래지 않은 해 곧 4년 5월에 시드기야 왕이 왕이 올라간 지 4년 5월이 됐습니다. 11년이 되면은 잡혀가는데 이제 한 7년 남았죠. 잡혀갈 때가. 그런데 참선지 예레미야를 대적하는 거리선지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하나야인데요. 자, 기브온 아술의 아들, 기브온 땅에 사는 아술이라는 사람의 아들 선지자 하나야가 거리선지입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 앞에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제 거짓선지 대표자가 참선지 예레미야에게 공격을 합니다. 2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자, 거짓선지도 하나님 이름을 가져오고요, 참선지도 하나님 이름을 가져갑니다. 그 백성들은 누구가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 잘 못합니다. 그 분별하는 것이 복입니다. 참선지는 한 사람이고 거리선지 숫자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숫자 많은 걸 인정해 주거든요. 다수를. 그리고 민주주의는 다수가결로 결정을 합니다. 선들어라, 투표하자. 하나님은 다수가결 아닙니다. 소수를, 적은 숫자를 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부택자는 다 걸려 넘어지고 택자만 가게 되는 모락이라요. 예레미야 앞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혼자입니다. 그럼 지금도 우리 스룹바벨은 한제단입니다. 온 세상이 다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거리선지가 뭐라 하느냐? 70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기분 나쁘대, 이게. 왜 70년을 믿어야 되느냐고. 하나님 말씀 주소지 믿는 거지. 예? 그 거리선지는 2년만 하면 된다는, 2년만. 2년 만에, 다니엘도 돌아오고,
바벨을 잡혀갔던 유다민족들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듣기는 뭐가 좋아요? 2년이 좋아요? 70년이 좋아요? 네? 2년이 좋지. 죄는 크게 짓지만 두 탈 맞고 오면 되지. 70탈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2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거짓말 참마같이 합니다. 지금도 이 세상이요 다시 연시되기 때문에 흑암이 왕이에요. 거짓말이 왕이요. 거짓말해야 멋지게 살지 성경 따라가면 쫓겨나고 밀려나고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업신여기 당합니다. 자, 2년 안에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3절에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이곳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집 모든 기구를 두 해가 차기 전에 다시 이곳으로 가져오게 하겠고 두 해가 2년이 되기 전에 바벨론이 망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하고 정반대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 옆에 봅시다. 29장 10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경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은 70년을 정했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2년으로 줄었다니까요. 그게 예루살렘 사람들은 두 사람이 변론이 붙었는데 예레미야는 70년, 하나야는 2년. 그 누구 쪽에 가 붙을 것 같아요? 2년이 좋잖아요. 2년이. 그럼 28장 4절에 내가 또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는지라. 자, 큰 전쟁입니다. 연대가 다릅니다. 하늘에서는 70년, 땅의 용은 2년. 그렇게 유다 백성들이 시드기야 정권이 예레미야를 좋아하지 않죠. 거짓 선지를 좋아하지요. 우리도 지금 예레미야 편에서 계시록을 전하고 예언을 하는데 사탄들이 하지 말라고 어제도 명성교회 그 깡패 집사가 전화를 하는데 안 받았어요. 그래서 문자가 들었어요. 어이! 사기꾼! 계시록 책 전할 거야? 이게 문자가 들었어요. 이거 고소하면 저 걸어갑니다. 이 신앙 자유를 제지하고 신앙의 자유가 있는데 저 사람들이 선도를 못하게 하거든요. 그럼 저 법에 걸려가지고 고소 안 합니다. 예, 핍박받아야 되는데 고소하면 그 사람 혐오소 갑니다. 예? 왜 남의 신앙의 자유를 절제하느냐고. 법에 걸려요. 전도하는 게 우리 헌법이 있어요. 종교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하지 말라는 거거든. 그래, 불쌍해서, 인간이 불쌍해서 가만히 두는 거예요. 두 번째 왔거든, 문자가. 나보고 사기꾼이래. 지는 계시록도 모르면서 계시록 전하면 사기꾼이냐. 뭐, 한국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자기 교회는 WCC 앞장섰는데, WCC가 자기 교회 목사가 뭔지 모른다 하는데도, 그냥 그부터 사는 거야. 그 죽도 밥도 아니야. 그 길도 모르고 하나님 기뻐하는지 신앙적으로 모르고 그저 자기 교회 목사만 하면
다니는 사람이 숱하게 많아져. 지리도 모르고. 그래서 바벨론의 멍에는 하나님이 꺾어야지 인간이 어디 꺾습니까? 오늘 공산주의 하나님이 보냈는데 하나님이 쓰고 꺾어버리지 사용도 안 하고 막 몽둥이 꺾겠습니까? 그 일곱 머리가 차례차례로 망해 나가는데 에집트는 400년 쓰고 꺾어버렸다니까요.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에. 그 이 지구촌에는 모든 국가나 종교도 다 사명이 있어요. 자기 사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집에 선 제사장들의 앞과 모든 백성 앞에서 선지자 하나야에게 말할세.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되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그럼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를 따라간 게 아니고 거짓 선지 말이 하도 기가 막혀서 그 말이 하나님 말씀만 나도 아멘이지. 근데 아니야. 너는 거짓 선지라는 마귀 새끼야. 여호와께서 네 예언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집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다시 옮겨 오시기를 원하노라. 예레미야 마음도 우리 백성이 죄를 짓지만은 하나님께 가볍게 매맞고 2년에 돌아오면 좋다. 그런데 네 말은 100% 거짓말이다. 7절 그러나 너는 이제 내가 네 귀에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들으라. 나는 예레미야 나는 너 이전 선지자들이 자고로 여러 나라와 큰 국가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연병을 예언하였느니라. 국가의 흥망성쇠는 하나님만 주관합니다. 어떤 국가가 마음대로 못합니다. 하나님이 통치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를 보내서 책망할 때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했다가 취소하는 게 없습니다. 다 이루십니다. 그래서 9절에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평화가 있는데 선지가 갈 택이 없지요. 집에 불이 나야 소방차고 오지 불 안 났는데 소방차가서 빽빽합니까? 안 하잖아요. 예루살렘에 우상이 들어왔으니 예레미야가 나팔 부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라고. 그런데 우상 숭배 안 했다면은 예레미야가 갈 턱이 없죠. 예? 그렇게 하나야는 거짓 선지인데 평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런 진실로 여호와의 보내신 선지자로 알게 되리라. 그렇게 전쟁이 나고 재앙이 올 때에 하나님의 종이 나타나지 편안할 때는 안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에는 은혜를 베푸는 시대이기 때문에 선지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다 주고 나서 동방 땅 끝까지 천국 오면은 그때부터는 다니엘서 들고 나갑니다. 끝까지 전쟁이 있다고 외칩니다. 다니엘 9장 27절에 끝까지 전쟁인데 마귀는 끝까지 평화랍니다. 그래서 58년 3월 18일에 소련의 수상 후슈초프가 평화 공존을 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지금 전쟁입니다. 그래서 큰 전쟁 세일회가 있고 큰 평화가 세계를 덮고 나옵니다. 그래서 불택자는 평화의 그물로 가고 택자는 전쟁을 따라와서 시온산에 천열매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21년 전쟁인데 예표 시대가 14년 지나갔고 순회 시대가 7년인데 이제 7년 다 돼가고
5개월만 남았습니다. 5개월만 참면은 21년이 돼서 새일에 끝나는 정월 24일 날이 우리 예수를 만난 날이 옵니다. 그 다니엘 10장입니다. 10절에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취하여 꺾고, 멍에는 사망이거든요. 그 거짓 선지가 숫자가 많고 마귀가 강한 마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는 힘이 약해요. 그래서 참말해도 환영받지 못하고 쫓겨나고 멸시당하는데 멍에를 꺾었다는 것은 대적했다. 대적자다. 모든 백성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두 해가 차기 전에 열방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 길로 가니라. 상대가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돼. 싸울 수도 없고. 말이 아니면은 피해야 되죠. 말이 말이 아니다. 하나님은 70년을 두 번씩 말씀하시는데 25장 10절, 29장 25장 11절, 29장 10절에 70년을 두 번 말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틀렸다. 2년이다. 혼칩니다. 2년으로. 그 노아 때는 120년이죠. 사람들은 모릅니다. 120년이 뭔지. 이 지구 종말이 그때 인구가 한 10억이 돼. 10억. 노아 때 인구가 10억. 지금은 몇 억이요? 70억. 그 노아는 10억 중에서 한 사람이야. 하나님도 불렀어. 노아야 노아야. 앞으로 120년만 있으면은 이 세상은 홍수가 난다 알려줬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120년 그 믿었어요. 그래서 방주를 지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안 믿어요. 안 믿어. 홍수 안 난다는 거예요. 마귀야요. 그래서 120년만에 홍수가 났어요. 그 예수님 재림 때 노아의 때 막았다 그랬죠. 우리는 세일의 전쟁 났어요. 70년 끝났어요. 75년도가 회복이에요. 징조를 줬어요. 풍년을요. 예? 그래서 한국유다는 영적 선구자 사람이기 때문에 마귀 떼들이 집중 공격해요. 우리 한국을 잡아먹으려고 흑암이 들어요. 마귀 떼들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붙들고 계세요. 안 버리고 지켜줘요. 승리를 위해서요. 그 단체가 애굽당 중앙주단 단체인데 13만 4천 명이 나올 거예요. 지금은 소수지만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지가 참선지 사명을 대적합니다. 멍에를 꺾었습니다. 꺾으면 하는 말이 바벨론이 이렇게 예레미야 목에 멍에를 꺾듯이 하나야가 내가 꺾어버린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강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싸울 상대가 안 되니 도망을 갑니다. 예수님도 유대인들과 싸우다가 도망갑니다. 상대가 안 되니까. 12절 선지자 하나야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자, 싸움은 큰 싸움입니다. 대표만 남았는데 이 연대는요 구속의 연대입니다. 아브라함은 400년 연대 받았죠. 그래서 모세가 왔습니다. 400년 때문에 예레미야가 70년 받았죠. 그래서 고레스가 왔습니다. 70년 회복할 때 파사방 고레스 오늘 대한민국의 유다의 노함이 70년 될 때 스룹바벨 재단이 왔습니다. 그래서 전대를 깨닫고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연대를 정하셨습니다. 민족의 경계를 하나 썼습니다.
이 지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져서 하나님이 몽둥이 치지만은 하나님 구원자시기 때문에 구원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구약 역사를 모두 종합해 보면은 연대가 있는데요. 그 연대는 사람의 척추 뼈와 같습니다. 사람의 뼈가 다쳐지면 걸음을 못 걸어요. 그렇죠? 그게 오늘 신앙생활에서 연대가 없으면요, 신앙생활 못해요. 문어는 뼈가 없죠? 문어 뼈 있어요? 뼈도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기어당기면서 물렁물렁한 게 문어잖아. 밀어치는 적어도 뼈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뼈가 없는 고기 먹지 말래. 예? 물고기. 연대 없는 사람들은 사람도 아니다. 그 교회가 아니다, 이게. 그럼 은혜시대 교회는 69일에 연대가 이루어졌어요. 다니엘 9장 25절에 69일에 예수님이 연대를 따라서 오셨어요. 70일에 중에서. 그럼 70일에가 차면은 성도나라가 와요. 천년시대가. 그래서 13절에 너는 가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가서 하나야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무멍에를 꺾었으나 나무멍에 그렇게 예레미야가 사람들에게는 보잘것이 없습니다. 멍에는 쇠멍에가 크지 나무멍에는 약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1장 20절에 야곱아 내가 너에게 철퇴병기를 준다. 철퇴. 그래서 야곱에 가는 길은 엄청 강하지만은 마귀 떼들이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막 때리고 죽이고 한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 18절에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로 세웠는데 너는 견고한 성읍이 되고 높 성벽이 되고 쇠 기둥이 되리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게 예레미야를 무너뜨릴 자가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 새 언약이 축복이고 새일이 축복이에요. 우리는 새일 중앙교회요. 믿거나 말거나 2600년 전에 예레미야가 몇 사람이요? 한 사람. 지금도 스룹바벨 한 사람. 그래도 믿을 거요? 한 사람인데도 믿어? 본문이니까. 본문이에요, 본문. 성경 본문을 믿어야 돼요. 그 대신에 세명회를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은 당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종도 당할 자가 없어요. 예? 하나님의 쓰는 종은 이 땅에 마귀가 못 당해요. 그래서 세명회를 가진 예레미야서다. 세명회가 뭔지 알아요? 철장 건세요. 그래서 세일을 창조할 때는 엄청 건세가 크다. 입에 불이 나갑니다. 원하는 대로 재앙으로 땅을 칩니다. 14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쇠멍에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집트를 쇠풀무로 했어요. 쇠풀무. 강한 나라다. 그 쇠풀무에서 400년을 종살이를 시키고 모세를 보내서 건져냈다. 그때 모세가 나이가 80살이죠. 예? 80살이요? 그 어떤 집사는 그래. 아이고 내년에 역사 안 납니다. 수도밥이 80화 돼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은 그것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서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야 되지 뭐. 그래서 새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몇 년? 70년. 바벨론에 가서 70년 종살아라. 왜 그랬는데요? 너희들이 십계명 범했잖아. 너 우상 세워서 우상 섬겼지? 너 하나님 버리고 우상 섬겼지? 이것이 오늘 불의 메이소입니다. 오늘 세계죠. 3000년 전에 솔로몬의 불의 메이소니
세계 필요상 교회를 덮쳤습니다. 이게 다원론이고 협상주의입니다.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신다 하라. 여기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하나님이다. 연대는 못 고친다. 70년을. 그래서 하나야 2년 안에 바벨론이 망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만 참선지고 이 말씀에 맞지 않는 교리는, 교파는 다 가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15절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야에게 이르되, 자, 두 사람이 대표로 싸워요. 그 우리는 수르바벨과 바벨이 싸워요. 하나야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그럼 하나님 보낸 종은 예레미야죠. 그럼 은혜시던 예수님이죠. 종으로 왔잖아요. 예수님은 베드로 보냈죠. 열쇠 줘서 이방 사람 구원하려고 바울로 보냈죠. 그 다음에 심판 때는, 재림 때는 사도요한에게 계시록 줬죠. 그러면 재림 좀 만나려면 계시록을 완전히 밝혀라. 적은 책 울같이 먹고 다시 예언하라. 다른 천사가 하나님 인을 가지고 인을 쳐라. 인 맞은 사람이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불태자들은, 오늘 KNCC 쪽의 사람들은 모두가 거짓말을 믿습니다. 평화공주는 없는데 평화공주를 따라갑니다. 전쟁을 싫어합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전쟁하라 했는데 하나님 백성들은 전쟁을 안 싫어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하와가 뱀을 따라갔다. 왜? 결코 안 죽는다는 걸 따라갔다.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안 따라가고, 알파 오메가 하나님, 그 지금 많은 교파들이 있지만은 평화를 따라갑니다. 그 수르바벨은 머리털로 태산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큰 전쟁 세일에. 16절 걸음으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자, 연대를 안 믿으면 제한다, 죽인다. 그렇게 잘못된 연대, 인간의 지식은 안 된다. 70년이 본문이다 그 말이죠. 우리는 스가랴 1장 12절 유다를 놓은 지 70년에 하나님이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목줄을 쳐요. 긍휼을 베풀어요. 그래서 스가랴 2장에 소년이 측량을, 줄로 측량을 해요. 그때 하나님이 측량 받은 사람에게는 불수영각으로 보호를 하셔요. 눈동자같이 아껴줘요. 그 시온아 노래하고 기뻐하라. 육체 구원이다. 예언했습니다. 자, 네가 여호와께 패역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자, 70년을 안 믿으면 패역자입니다. 지금도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야가 그의 7월에 죽었더라. 7월은 초막절이거든요. 7월에 죽었다. 그 거짓말에 죽었다. 하와는, 아담은 거짓말 따라가다가 930살에 죽었다. 모세 총회가 가나안 복지 들어갈 때에 무기로 십계명 돌판을 줬습니다. 근데 모세 총회 회원들이 그 십계명을 안 믿습니다. 애굽에 음식을 먹으러 갑니다. 그래 어른들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 두 명만 남았습니다. 앞으로는 이 지구가 불탈 때에 불 안 타는 사람은 14만 4천 명이고 그 나머지는 다 불타 죽어야 됩니다. 그럼 29장은요. 예레미야가 가는 길은 환난입니다. 마귀가 공격합니다. 그래서 콩 뽑듯이 뽑아야 됩니다.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알게 모르게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외롭고 고독하고 답답하고 그래서 엘리야도 막 죽으면 좋겠다 하고 너도나무 돼서 하나님 나 죽을래요. 힘들어? 엄청 힘들어요. 이세벨 옆에 내가 따라와요. 나 잡으려고. 그전에 걸어가면 하루 가면 이렇게 다락방 못 가겠어요. 자전거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자전거 타고 사막길에서 하루를 걸어가는데 못 가겠어요. 그런데 못 걷겠고 피곤하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그렇다 하나님은 하나님 산으로 데려다가 올라갔는데 호렙산까지 떡도 갖다 주고 물도 갖다 주고 용기도 주고 위로하고 종을 적당하게 썼어요. 우리도 엘리야에 가는 길인데 지금이 노랫나무 밑에 왔는 것 같아요. 무척 힘들어요. 모두가 다 반대하고 다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뭐 저주하고 우리 재단은 그런 재단입니다. 그 여러분은 그런 수모를 받으면서도 이 일곱 별을 딱 보고 일곱 별이 나타날 때까지 밀어붙여야 되지. 같이 예? 같이 할 거요. 같이 안 할 거요. 같이 할 거요. 같이 한 게 이렇게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인터넷 한 20명 오는 거겠네. 20명하고 한 30명 되겠네. 근데 등잔빛이 어두워요. 미국서는 새벽 인터넷 보는데 한국서는 별로 보지 않을 것 같아. 많이 들으면 23명. 자, 그러면 29장은 우리가 가는 길인데 하나님 섭리인데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내었는데 예레미야가 편지를 하나님 주신 편지를 써서 바벨론에 보냈어요. 너희들 거짓 선지 하나냐 2년 듣지 말고 여호와의 참말씀 70년을 기다려라. 70년 못 살아요. 그렇게 아들 딸 놓고 집 짓고 살다가 죽고 제2세가 돌아온다는 편지를 보냈어요. 기분 나쁜 편지죠. 기분 나쁜 편지지. 때는 여고니아 왕과 국모와 환관들과 및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그 다 잡혀갔어요. 유다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의 손에 위탁하였더라. 이 편지를 보냈어요. 일러세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여기는 이 편지 내용은 이미 잡혀간 사람들은 70년 기다려야 되니까 집을 짓고 논을 만들고 전원을 만들고 결혼하고 아들을 낳으라. 근데 잡혀가기 전에 예레미야 16장에서 보면은 1절에 결혼하지 말라 했어요. 왜? 너희들은 잡혀갈 건데 결혼해 아들 딸라면 고생시키잖아. 그래 혼자 살도 잡혀가라고 했는데 이미 잡혀가고 나서는 결혼하래. 왜? 희망했다. 돌아오는 70년 희망이. 잡혀갈 때 희망 없다. 그 말입니다. 어디서는 결혼하지 말라. 여기서는 결혼하라. 16장에는 결혼하지 말라. 그 성경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같은 하나님이 언제는 결혼하지 말라. 언제는 결혼하라. 왜? 잡혀가기 전에는 결혼하지 말라. 잡혀갈 것이니.
이미 잡혀갔다면은 결혼하고 돌아올 희망이 있다. 그래서 아들로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자녀를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세잔하지 않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편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편안함으로 너희도 편안할 것임이니라.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선지자들에게와 복술에게 혹하지 말며, 이 마귀는 따라다녀요. 복술자, 점쟁이들, 거짓선지가 따라다녀요. 우리 주변에도 한국에도 거짓선지가 많습니다. 너희가 꿈봐, 꿈을 꿨어요. 꿈도 신청하지 말라. 지금 꿈꾸고 내가 따라가면 안 됩니다. 환상 봤느냐, 뭐 입신했느냐, 예언을 받았느냐, 계시 받았느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기록한 말씀만 따라가야 된다. 가감하지 말라, 넘어가지 말라. 세일 창조만 기도하라. 거기에 집중해서 세일 창조 받아라. 협상하면 안 된다. 근데 한국에 WCC 돌아잖아요. 큰 협상패가.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희망이죠? 그래서 수르바벨을 돌아왔어요. 그와 같이 우리도 75년 뒤에 돌아왔어요. 학계 서거라 세대로. 지금 감춰놨어요. 한 재단을. 그래서 실현기이기 때문에 혀가 말라서 빽빽하고 앉았어요. 응? 지렁이가 돼야죠. 전투에 감춰놓고 나가지도 못하고 말씀은 확실한데 막 공격만 당하고 상처만 나고. 응? 그래 명성교회가 아무리 명성교회라도 집사가 응? 목사보고 어이 이컴 대단히 그렇게 김사마에 같이 한다 그 말이요. 응? 그 귀신 들리잖아요. 나무 다른 교파인데 다른 교파 목사 보고 어이 거짓선지야 계시록 전하지 마. 계시록 전하는 거는 네가 간섭할 게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그런 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만나서 싸울 수도 없고 피하는 것이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예?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편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나와야 예레미야서가 깨달아진다. 반신반의하지 말고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오면은 하나님 만난다. 재림주 만난다. 그 말. 재림주 만나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죄를 짓기 때문에 매를 맞고 치신에 잡혀가 죽었지만은
70년 차면은 하나님이 귀국시킨다, 돌려보낸다. 그게 수르바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수르바벨 손에 머리띠를 줬어요. 태산을 무너뜨리라고요. 심판권세를 줬다고요. 그리고 구약을 보니 확실해. 그래서 전심으로 돌아온 사람이 다니엘 씨 친구예요. 그렇죠?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다니엘 기도를 들었어요. 70년을 깨달았어요. 다니엘 9장에. 그래서 금식 기도하고 수르바벨 단체가 돌아왔습니다. 우리 세일교단에서도요. 예표 시대에 40일 금식을 600명이 했어요. 우리 순을 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기 원하셔 기도시켰어요. 강권으로. 그 40일 금식에도 일하면서 밥하면서 걸어다니면서 공부하면서 했어요. 대단한 거죠? 의학적으로는 사람이 10일만 굶으면요 육체가 기동을 못합니다. 쓰러집니다. 15절은요 불순종자들에게 임할 멸망을 말합니다. 그 하늘의 뜻을 땅에서 이루는데 쓰임을 받는다는 거 대단한 복,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쓰임을 받는다. 하나님의 종이 됐다는 거 엄청 큰 축복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바벨론에서 우리를 위하여 선지자들을 일으키셨다 하므로 여호와께서 다윗의 위에 앉은 왕과 이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아직 포로 안 된 사람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로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게 하겠고 연대 안 믿고 바벨론 안 간 사람은 무슨 무화과? 악한 무화과. 연대 안 믿으면 악한 무화과. 지금도 구의사재단 학계에서 걸어서 70년 초막절 세일 안 믿으면 무슨 무화과? 악한 무화과. 엄청 많아요. 그 좋은 무화과는 입맞은 자들인데 144,000명 둘로 갈라집니다.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어 학대를 당케 할 것이며 그렇게 후삼에 던져버려 내가 그들을 쫓아 보낸 열방 중에서 저주거리와 놀림과 치소와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연대 안 믿으면요 구원 없어요. 육체 구원 없어요. 이는 내가 네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야 돼.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그들이 나 여호와 말을 부지런히 듣지 않았다. 부지런히 보냈는데 부지런히 길을 막고 안 들었다. 듣지 아니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나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오늘 거짓말 설교가 평화공전입니다. 그 수르바벨 제단 밖에 모든 설교는 다 거짓말이 섞여 있습니다. 숭물이 섞여 있습니다.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손에 붙이리니 그가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응? 연대 안 믿으면 바벨론이 죽이론다. 그래서 후3년 반은 죽음의 땅인데 전3년에 오지 못하면 후3년에가 죽어야 됩니다. 이걸 오늘 기독교가 압니까? 한일을 압니까? 언제부터인지 전3년 반이 뭔지 후산이 반이 뭔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말은 해도 언제부터 출발했냐 그걸 모르는 거예요. 너희 바벨론에 있는 유다 모든 포로가 그들로 저주거리를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로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이 그리스인들요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행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니라. 나는 아는 자요 증거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제 참선지의 말을 무시하고 그리스인들끼리 편지가 오고 갑니다. 24절에 자 너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네가 네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시아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로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집 유사로 세우심은 무릇 미친 자와 예레미야를 미쳤대 자칭 선지자로 선지자를 착고에 채우며 그 형무소 가둬야 되는데 칼을 메우게 하시면을 그 바벨론에 있는 그 선지자가 예루살렘의 그 선지자께 편지를 보냈어요. 너 예루살렘 잘 지켜 그 미친놈 예레미야를 착고에 채워 옥에 가둬버려 그 말이에요. 그런 편지가 왔어요. 27절 이제 네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자칭 선지자라 하는 아나도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자,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편지를 보냈거든요. 뭐라고요? 너희는 못 돌아온다. 70년 살아야 된다. 집을 짓고 장가가고 아들 딸 놓고 살다가 고레스가 오거든 그때 오라. 그 70년 살 수 있나? 그래. 1세대는 끝나고 2세대가 오는데 그런 편지를 받아가지고 들어보니 기가 막힌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우리 저주한다. 하나야는 2년 안에 온다 하더만 죽었지만은 예레미야는 70년 하는데 어떻게 70년을 살 수 있느냐? 나이가 많아서. 그렇게 편지 답장을 썼어요. 누구한테? 친구, 그리스인한테. 그렇게 해서요. 대저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때가 오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성이 같으네. 스가세.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드릴 때에 들릴 때에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모든 포로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스마야를 보내지 아니할 것을 안 보냈는데 그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로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 자손을 벌하리니 그 거리선지 교회 거리선지 가정 벌한다. 옛날 안 믿으면 거짓선지다. 하여튼 스바냐가 됐든 스마야가 됐든 두 놈은 죽는다. 바벨론에 갔는 놈도 죽고 예루살렘에 있는 놈도 죽고 옛날 안 믿고 예레미야를 무시하면은 산다 죽는다 죽는다. 그 지금 다시 연이죠. 그럼 예레미야서 70년 믿을 거요 안 믿을 거요? 안 믿으면 죽는다. 그 믿고 살아야 되죠. 이미 75년도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믿으면 아직 못 믿어요.
어떤 집사가 그래. 아이고, 그 상도동 5층만 구원받아? 다른 교회도 구원받는다고? 그런 소리가 앉았어요. 그럼 하나님이 학교에서 괜히 세웠네? 구의사 괜히 세웠잖아. 아무 교회 따라 구원받으면은. 그렇잖아요? 아, 노아 방제만 타야 구원받는가? 아무 집이나 집에 있으면서 구원받지. 홍수가 갔는데, 지 홍수가. 방주는 물이 안 나가니 방주란 말이요. 그가 나 여호와께 폐역한 말을 하였음을 인하여 이 백성 중에 그할 그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하나도 없다. 응? 하나도 없다. 그래, 거리선지는 자기 거짓말해서 죽고 참선지는 하나님 말씀 받아서 기록해서 편지 보내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선한 일을 그가 다시 보지 못하리라. 거짓선지는 회복이 없다. 구원이 없다. 그 말이죠.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 구원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습니다. 그래, 왕국 건설의 핵심이 뭐냐면요. 이사야 9장 16절에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한다. 그럼 하나님은 인도자 예레미야를 보내고 이사야를 보냈는데 그 시대 사람들이 안 믿었다. 반대했다. 그래서 바벨론 칼에 죽었다. 그 말이죠. 그럼 지금 다시 연할 때도 세일을 구하라 했는데 반대하면은 죽습니다. 세일을 구해야 돼요. 바울과 베드로는 새 언약을 증거했어요. 새 언약 예수를 믿으세요. 지금은 은혜 시대입니다. 율법은 요한까지 끝났습니다. 모세로부터 세례요한까지 율법은 끝났습니다. 지금은 은혜를 받으세요. 하니까 사람들이 미친놈들, 은혜는 무슨 은혜냐고, 율법이 최고지. 예? 그래서 사도들이 다 맞아 죽었어요. 우리도 은혜 받은 교회에 사람들에게 맞아 죽어요. 무슨 은혜만 받으면 되지, 세일이 있냐고, 세일이 이단인데. 그래서 쫓겨나고 배철당하고 결국은 모스크바 올라가서 증거 마치고 3일만 죽었다가 생기받고 하늘로 가는 것입니다. 그만 죽읍시다. 7장 성가입니다. 보좌 위에 계신 여호와여, 우리들은 무릎 꿇어 경배합니다. 나의 사정 나보다 더 아시고 나를 아껴 보호할 줄 믿고 가렵니다. 무소불능하신 나래 밑에 나는 승리할 줄 믿고 가렵니다. 주의 천사같이 해 주옵소서. 보좌 우편 계신 주 예수여, 우리들은 대응기도 믿고 갑니다. 나의 부족 아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여 주신 대로 될 줄 믿습니다. 무소불능하신 나래 밑에 나는 승리할 줄 믿고 가렵니다. 주의 천사같이 해 주옵소서. 보좌 앞에 있는 일곱 명의 완전 역사 우리 위에 부어줍소서. 나는 약해 못할 줄 아시옵고 내게 완전 역사 줄 믿고
가렵니다. 무사불능 하신 나래 밑에 나는 승리할 줄 믿고 가렵니다. 주의 천사같이 해 주옵소서. 보좌에서 오는 세세왕권 행함 따라 주실 줄을 믿고 갑니다. 나는 충성할 수가 없사오나 내게 싸울 무장절 줄 믿고 가렵니다. 무서불능 하실 나래 밑에 나는 승리할 줄 믿고 가렵니다. 주의 천사같이 해 주옵소서.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친히 만드신 에덴 낙원을 아담이가 뱀한테 뺏겨서 쫓겨나 죽었으나 주님이 다시 오셔서 찾아주시려고 이 많은 약속의 말씀을 여호와의 책에 기록해 두셨다가 때를 따라 나누어 주시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 마지막 시대, 마지막 양식, 새일의 교훈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거쳐서 새 시대 가서 천년을 살고 마지막 양식을 줘도 무시하고 버린 사람은 아담같이 육체가 썩게 되나이다. 이 마지막 때 가장 복받는 시대에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말씀을 알려주시고 전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심히 미약하오니 도와주시사 열심히 목숨 걸고 예언할 수 있도록 신지라 사명을 다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누구를 만나든지 세상 일보다도 하나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열심히 성교하여 아버지 마음을 시원하게 들을 수 있는 남은 종들 다 되게 주장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육체의 질병이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 재단의 큰속들, 노령에 있는 남녀 종들 몸이 아파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고쳐주시옵소서. 잘못을 저질려도 회개시켜 고쳐주시고 열매 맺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붉은 용이 입을 벌리고 우리를 삼키려 하지만은 주님이 대응기도 계시고 주님이 권세를 주어사오니 능덕하게 이길 줄 믿습니다. 용기 백배로 영육관의 강건함을 주시고 사상적으로 영적으로 이기고 또 이겨서 시온산의 열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